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앞에 시간에 이어서 반지를 그려볼 텐데요.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프린트용이라고 쳐야 되겠죠? 이거에 3D 프린터가 될, 3D 프린터로 얘를 뽑을 거, 프린팅 할 거, 얘는 렌더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는 렌더링이라고 봐야겠죠? 얘가 프린트 할 거. 되게 처음부터 볼 텐데, 저는 좀 선을 미리 그려왔고요. 자세한 건 앞에 영상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CAP 캡 엔터 얘는 익스트루드 룰인 디퍼런스 해주시고 일단 얘가 기본 베이스인데 중요한 거 보석을 갖고 와요. 내가 그려놓은 보석을 가운데다가 옮겨놓고 할 건데, 기왕이면 이거 두 개를 다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저는 해놓은 걸로 갖다가 볼게요. 여러분, 나 앞에 영상 보고 난지 해가지고 맞춰주시고요. 길이가 잠시만. 잠깐만. 네, 저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서 작업하면 더 좋거든요. 열린 애, 닫힌 애둘다 보면서 하는 게 좋아서 얘도 아무튼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해주시고요. 일단 기본 작업이 끝났으니까 필요 없는 선은 지울게요. 딜리트. 그리고 제가 선을 몇개 미리 그려놨는데 보자. 얘를 잠깐 숨겨서 볼게요. 장식을 하기 위한 선을 다 커버를 그려놓은 상태인 거고요. 위치도 잡아놓은 상태고. 가장 만만한 부분 먼저 볼게요. 요런 모양 장식 해놓은 거. 커브를 적당하게 그려서 미러를 해줬어요. 요거를 시프트 잡고 두개 선택하고, 커브 투영을 할 건데, 이 앞에 중요한 거. 얘를 열어가지고,
익스트랙트 서페이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에 카피 예스. 얘를 면을 한 장을 더 복사를 할 거예요. 카피를 할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럼 얘가 폴리 서페이스가 밑에 있고 서페이스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서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얘는 투영을 하고 자르듯 그냥 자르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한번 확인을 위해서 프로젝트 커브스 서페이스 엔터 해주면은 이 모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영을 해놓고 자르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서페이스 클릭하고 플릿 분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만져보게 되면 잘려지거든요. 이거를 딜리트를 합니다. 그럼 얘가 한 장이 여기가 더 있는 거고요. 얘를 옵셋 서페이스. 저는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를 0.8 정도 해줘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필렛을 주면 좋겠죠. 0.7 정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정말 귀찮지만, 익스트랙트 서페이스를 또할 거예요. 한번 더. 익스트랙트 서페이스. 선택하고, 엔터. 여기에다가 옆에 그린 무늬를 넣을 건데요. 일단 얘를 먼저 투영을 시킬게요. 이거는 이걸로 투영을 하고 밖에 나와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플릿, 커브, 커브, 엔터. 오, 얘네가 잘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지워주는 거죠. 딜리트. 그 문제는 이런 자리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거를 저는 이걸 지울게요. 딜리트. 얘가 대칭이니까 이거를 옵셋 서페이스를 하고 이거는 한 0.3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잠시만 0.3 이걸 혹시 몰라서 예수로 만들게요. 이게 앞뒤로 다 두께를 주는 건데, 이게 완전 제대로 겹쳐버리면 더 안정적이거든요, 만들기가 그냥. 너무 같다.
그냥 자르시오. 이거 노로 바꿨어요. 쪼가리 딜리트 해주고. 왜냐 그러면 아까 여기 잘렸던 거를 지워버렸잖아요. 네, 대칭이어도 간혹 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얘를 미러를 시켰을 때 안정적으로 되라고 완전 겹치게 한 거거든요. 자,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얘를 투영을 시키긴 할 건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잠깐만. 아, 이쪽 아니구나. 오케이. 얘네를 돌출을 해줄 거예요. 익스트루드 커브 0.4 정도? 하고 요거는 노 엔터. 잠시만. 아니 왜 잘못 눌렀지? 이거는 마이너스 0.4. 이거는 딜리트. 잠시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를 일단 그룹 지어주고, 되게 귀찮은 작업을 할 건데, 이제 또이 면을 Extract Surface를 또 해요. 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뒤에 거를 잠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 서페이스, 폴리 서페이스 다 선택해서 딱 잠가주시고, 자, 이꽃 모양을 프로젝트 커브스 해주고, 그리고 얘도 해줘버릴게요. 그냥 일단 잠시만. 작업을 두번할 거라서
일단 스플릿. 요거는 클릭해서 예스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 예스. 요거를 잠깐만. 예스. 얘를 선택해주고 엔터. 그리고 얘를 UV 클릭 엔터 해주시면은 바닥에 뭐가 생겨요. 옮깁니다. 살짝만 그냥 옮겨주시고 얘를 요거 눌러주세요. 그럼 얘가 서페이스가 되죠. 그리고 요거 이동을 해줍니다. 무브. 우선 전 이걸 중앙에다 포인트를 잡아놨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요걸로 했어요. 포인트. 얘도 포인트. 무브. 포인트. 포인트. 해주시고, 위치가, 얘랑, 이 면이랑, 얘랑, 일치하게 놔둬주시고, 이거, flow along surface. 이거를 선택, 엔터.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아래쪽, 여기서도 아래쪽. 뒤집어서 붙었네. 다시. 됐어. 그러니까 얘가 방향을 갖고 있으면은 같은 방향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얘한테서는 이쪽이었죠. 그리고 우선 이거 버리고 얘도 버리고 아 정말 귀찮지만 마지막.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좀 일일이 했는데, 나중에 뭐 여러 번 작업하실 때한 번에 자르고 막 그러셔도 돼요. 저는 이거 일단 딜리트를 할게요. 얘를 또, 익스트랙트 서페이스 해주시고, 이번에는, 분할 좀 바로 누를게요. 스플릿. 이런 거 장식하실 때, 앞에 보여드렸었던 해치 커브 그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엔터. 필요 없는 거를 삭제. 아까 어떤 모양으로 했지? 돌출을 하나, 둘.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버리고 딜리트 얘도 딜리트 이거랑 이거 일단 옵셋 서페이스 0.3?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데, 간혹 이렇게 잘리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리는 애는 안타깝지만 버리고 새로 그려야 돼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따로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거는 락 걸어 놓고 하시면 더 좋아요. 저도 헷갈리고 있어서 지금. 이런 거 딜리트. 필요한 거를 선택을 다시 해주고. 얘를 옵셋 서페이스. 해주고. 진짜 거의 다 왔다. 뭐 약간의 뭐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면은 있으면 좋을 만한 거 하나 팁. 나중에 여기다가 뭘더 달고 싶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데코레이션을 매우, 매우, 매우 간단하게. 아래 열런 커브. 아웃라인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숫자를 넣어주시는데, 이 옵션 창이 여기에 뜰 수도 있어요. 이거는 7버전에서, 그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딱 돌아가죠. 그리고 락을 풀고 얘네들 잠시만 미러를 해줘야겠죠. 막 이런 식으로. 완성된 느낌 보면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숨겼다가 얘를 또 숨겼다가 하면 좋겠죠?